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1승에 도전하는 이제 두 번째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생애 가수. 최고의 가수 팀. 이분들에게 있어서 내 생애 최고의 가수는 뭐 어머나 오몽들 뭐 장윤정 씨도 아니고 아니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주현미 씨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예절에 이거 아닌가요? 그렇게 세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 네. 이거 너무 세나?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야 됩니다. 바로 남인수 씨죠. 야, 근데 어머님들이 바로 그냥 바로 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제 귀에는 LP판 틀어. 머리를 살짝 흔들어야 되네요. 다시 그 맞죠? 자, 정신 차립시다. 잠이 안 깨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주셨었어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정말. 남인수 선생님 기일이 되면 경남 진주에 있는 산소도 꼬박꼬박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가수 남인수 씨가 본명이 강문수다. 1938년에 작곡가 박시춘 씨가 남인수라는 예명을 지어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23살에 김은아라는 분이랑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난영 여사를 만나게 됐고 뭐 이런 뭐 깨알 같은 정보를 진짜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남인수 팬클럽 활동도 하고. 네. 예.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아, 등산. 아우, 주말에 등산 주말에 저희 등산 가시는 분들만 보면 조마조마할 죽겠어요. 네. 이거 안 보고 꼭 이 방송을 안 보고 등산을 가시는 거야. 아니, 등산을 몇 시쯤에 가세요? 아침 일찍. 아침 일찍. 몇 시쯤? 6시 정도. 6시 정도. 네. 아, 올라가셨다가 네. 한 8시 10분쯤에 이제 집에 오셔서 그렇죠. 캐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 돼요. 일찍 갔다가 오셔서 그러니까요. 우리 등산 가시는 분들 아침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두 분은 그나저나 언제부터 남인수 씨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13살 때쯤 6.25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 예. 남인수 선생님께서 제가 살던 시골 고향 학교 운동장으로 공연을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입고 하얀 궁전모자 쓰고 하얀 백구두를 신고 하얀 명함 한 장을 들고 헤어지면 그리우고 만나 보이면 지더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네.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거의 6.25 때쯤은 10대 정도부터 쭉 그냥 팬이셨던 것 같아요. 12살이면 초등학생 거의 그 정도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손정원 선생님은요? 저는 1962년도 네. 제가 그러니까 14살 때 예.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우연히 친구 극장에 갔는데 네. 그 뉴스 시간에 그 자막에 남인수 선생님이 장례식 예. 아, 그 저 영화 전에 아니, 나오는 예, 뉴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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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남인수 선생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공연하시던 모습 황승 여태 그 아, 노래가 예. 부르면서 그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야. 예, 그런데 그 관객들이 예.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팬들이 그랬어요.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예.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에 예.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남인수 씨는 노래를 뭐 1000곡이 넘게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1962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부르신 노래가 있는데 눈 감아 드리오리 눈 감아 드리오리 이 노래를 취입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부르신 노래라 그런지 그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모습에 이렇게 오랜 세월 팬으로 지내실 정도로 푹 빠지신 건지 우리 세대가 6.25를 거치면서 예. 다 같이 어렵고 힘겨울 때 선생님의 노래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네. 예. 가요 황제라는 말을 듣는 것 같이 그럼요.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 위치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예. 그래요.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남인수 특집인데 저희가 살아있는 남인수 선생님을 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두 분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남인수 씨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일의 2번 내 생애 최고의 가수팀입니다.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